하시죠. 가민하는 데 용과 마음은 죽고 가민하지 않는 데 용과 마음은 사니 이 두 가지는 때로는 이롭고 때로는 해롭다. 하늘이 미워하는 가닥을 누가 알리오. 이 때문에 성인도 오히려 그것을 어렵게 여긴다. 하늘의 눈은 다투지 않아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잘 맞다르며 부르지 않아도 절로 찾아오고 묵묵히 있어도 잘 꾀하니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고 성글지만 따뜻하지 않느냐. 네, 자 읽을까요? 용어 감즉 사라고. 용어 감즉 사라고. 용어 불감즉 화라니. 용어 불감즉 화라니. 차 양자는 홍리혹해라. 차 양자는 홍리혹해라. 천지 소호를. 천지 소호를. 숙지 기골이요. 숙지 기골이요. 시로 성인도. 시로 성인도. 유난지라. 유난지라. 천지 도는. 천지 도는. 부쟁이 선승하고. 부쟁이 선승하고. 불언이 선응하며. 불언이 선응하며. 불소이 자례하고. 불소이 자례하고. 천연이 선모하니. 선연이 선모하니. 천연, 천. 천. 하늘천 같은. 천. 천연이 선모하니. 천연이 선모하니. 천망은 회회하야. 천망은 회회하야. 소이 불실이라. 소이 불실이라. 용어감, 용감해. 어디? 어감. 감히 하는 거예요. 감히 나는 하겠어. 하는데 용감하면 살 죽게 마련이야. 또 그런 거 하면 용어 불감적 화려. 뭐 그렇게 용감할 거 있어. 말하자면 용감하지 않은데 그 감히 하지 않는데 우리가 감히 하는 것도 참 어렵다고 보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 것도 또 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 않는데 용감하면 그러면 살아나는 근데 이 양자는 이 두 가지는 홍리혹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롭고 어떤 경우는 해로워. 자 그러니 천지소울 하물이 싫어하는 것 하물이 미워하는 것을 숙지 누군들 알겠는가 기고 극가단 그 경우 왜 이런 경우에는 하물이 미워해서 그러지 거꾸로 이런 경우에는 하늘이 좋아해서 그러지 우리가 알기 어렵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늘이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하늘이 싫어하는 게 아니야. 도대체 왜 하늘이 싫어? 말하자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시로 이 때문에 성인도 유난저 성인도 오히려 이런 것을 어렵게 생각해. 이게 성인 유난지는요. 이 그 앞장에서도 한번 나와요. 그때는 어떤 그 구문에서 나오냐면 이런 구문에서 나와요. 노자 63장이에요. 노자 63장에 보면 그 부 선뜻 응하는 거 가볍게 가볍게 나가는 것은 반드시 믿기가 어려워 믿음이죠. 또 야 무척 쉬워 보이는 거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상적해 있기 마련이에요.
시로 성인은 유난제라. 이 때문에 성인은 너무너무 예,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그 다음이 아주 기가 막혀요. 성인 유난지에 대한 그 대목인데요. 성인도 있기 때문에, 아, 유난지. 고로 이 뒤가 기가 막혀요. 그러므로 끝내 어려움이 없게 돼. 아, 이건 어려운 일이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문안이에요. 예, 끝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 내가 대통령이면, 야, 진짜 대통령 노릇하기 너무너무 어렵네. 내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으로 타기 정말 어렵네. 내가 총장이면 총장으로 타기 너무 어렵네. 이러면 그 학교가,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 뭐 대통령 뭐 그거 그 적당히 그 언론 플레이 잘하고, 그 말하자면 뭐 사람들은 어, 그렇게 의시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적당히 모아가지고 같이 내 세력으로 만들고, 아, 이러면 대통령 되는 거지, 뭐.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 시작이야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끝내야 어렵게 됩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 하늘의 돈은 어떠냐? 이렇다. 그 우리가 통감 보면은 유방 그렇게 천하를 차지하고 싶어서 얼마나 발광을 해요. 그런데 이 하늘의 돌을 봐요. 부쟁이 선승이요. 다투지 않아도 선승. 잘 이겨요. 불원이 선은요. 뭐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게 이 논어에도 나오죠. 천하 무언.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왜? 그러나 그 천지가 움직이고 그 백물이 그 성이요. 온갖 만물이 다 잘 그 영으로 그 하늘의 표준법이요.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는데도 잘 이기고 말을 한마디 말을 하지도 않는데도 다들 잘 응해. 또 불쑥이 잘해. 하늘이 특별히 뭐 부르지도 않아. 그런데도 다 알아서들 저절로 찾아와. 야, 봄아 와라. 하지 않아도 봄이 그냥 딱 봄 올 때가 되면 와. 천연이 선모. 이 천연은 이거는 그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거나 같아요. 이 천연은 무견과 같아요. 무가 무견. 그러니까 묵묵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예. 묵묵히 있는데도 선모 아주 잘 꿰매요. 예. 천막, 하늘의 그물망이라는 것은 회라고 하는 것은 큰 회자거든요. 우리가 회. 예. 하늘의 그물망은 크고도 커. 그래서 소 상당 성그러 구멍이 뻥뻥 뚫려있어. 그런데도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불씨. 이 그래서 천망회의 소의 불씨 같은 경우는 아예 사자성으로 굳어져 있어요. 천망회의 소의 불씨. 그래서 소의 불씨는 그 이제 후대의 어른들은 이 실 대신 무언을 많이 쓰냐면 이
이걸 많이 써. 우리가 이 그 루 눈물이죠. 이 그 살루자 예. 그렇게 그래 가지고 모래시계 그게 모래가 아래로 쭉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루자 쓰죠. 예. 이 소이불루라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소이불실이나 소이불루나 다르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하늘의 그물망은 너무너무나 커가지고 사방이 구멍이 뚫려있는데도 예, 엄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죄를 범한 녀석들을 빠뜨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하늘이 이르는 말에 까닭이야 누군들 알려오만 그 그물망은 구멍이 커 성들지만 빠뜨리지 않아. 네, 계속 읽어보세요. 해맹이 송강왕을 만났다. 강왕은 진 걸음으로 헐레벌떡 와서 빠른 말로 물었다. 과인이 좋아하는 것은 용감해서 공을 이루는 것이요 임의를 행하는 것은 즐거워하지 않소. 그러니 객은 무엇을 과인에게 가르치겠소? 제가 여기에 돌을 가지고 있어 비록 누군가 용감해서 저를 찌른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고 비록 교묘한 힘으로 저를 때려도 맞지 않는 도술이 있는데 대왕께서는 뜻이 없으신지요. 좋소. 그것은 과인이 듣고자 하는 바요. 찔러도 들어가지 않고 때려도 맞지 않는 도술은 오히려 욕된 것입니다. 신이 여기에 도가 있는데 비록 용감한 자라 하더라도 감히 찌르지 못하고 비록 힘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때리지 못하게 하는 도술이 이것입니다. 감히 찌르지 못하고 감히 치지 못하는 것은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은 여기에 또 도가 있습니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그 뜻을 못 갖게 하는 도술이 있습니다. 그 뜻이 없으면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은 또 여기에 도가 있어 천하의 장부나 여자로 하여금 기꺼이 모두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도술입니다. 이것은 용감함이나 힘이 센 것보다 현명하기에 4배 이상이 됩니다. 대왕마는 여기에 생각이 없습니까? 이는 과인이 터득하고자 하는 바요. 공자와 목적권입니다. 공고한 목적은 토지가 없이 군주가 되며 관직이 없이 장관이 된 자들입니다. 천하의 장부와 여자 가운데 목을 뼈들고 발꿈치를 높이면서 편안하고 이로운 삶을 원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만성의 군주이시니 참으로 뜻이 있다면 사방 경계 아니 모두 이 혜택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 업적은 공자나 목자의 경험보다 훨씬 더 원대할 것입니다. 이 말에 강왕이죠. 홍광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해맹은 그를 떠났다. 송강왕은 좌우 사람들에게 말했다. 능변이로다. 그 계기의 변설은 과인을 이겼도다. 그러므로 모자는 감히하지 않는데 용감하면 산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크나큰 용기란 오히려 불능이라 하겠다. 자, 노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